아니, 아니, 야. 다른 걸 할 필요가 없네. 왜 그렇게 많이 했지? 진짜 돈이. 너무 돈이 아까웠어요, 그게.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25살 전세련입니다. 오늘 어떤 수술 하시러 오셨어요? 저 오늘 여기 얼굴 V라인 지방흡입 하러 왔어요. 근데 그렇게 많이 티가 나지는 않아요? 근데 이게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. 그래서 옛날에 막 다이어트도 엄청 심하게 하고 그리고 막 주사도 많이 맞고 그랬는데 그 윤곽주사도 맞았었고요. 그리고 옛날에 막 이렇게 실 같은 거 넣는 게 있었어요. 그래서 그것도 했었는데 이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한 살에서 주스 약간 쳐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러 왔어요. 그 주스를 하려는 계기가 있었어요? 사진 찍을 때 보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처진 느낌이 없었는데 여기가 약간 뿔살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더라고요. 그거가 너무 싫어가지고 결심하게 된 것 같아요. 컴플렉스인 거잖아요. 네네. 그거에 대한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어요? 옛날에 제가 그 촬영을 한번 했었는데 옆모습은 괜찮았거든요? 이제 앞모습을 봤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. 그때 이후로 계속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, 뭔가. 근데 주변에서는 다 막 나이 지나면 좀 빠진다 이렇게 네. 얘기를 하잖아요. 네. 아 그게 저도 그 말을 듣고 계속 기다렸는데 이게 절대 안 빠질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어떤 방법이 지금 아까 촬영한다고 하지 않았어요? 전공이 이제 연극영화과 전공이었어서 그건 학교에서 했었고 지금 이제 중국어 강사 준비하고 있어요. 아 진짜요? 네네. 멋있한 거라고. 아니야. 그러면 뭐 수술하고 나서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나 있으세요?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친구들? 친구들 많이 못 만나가지고 요새 그 마스크 때문에도 안 보이긴 하지만 여자들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. 약간 살 빠져 보인다. 약간 이런 거 듣고 싶은 마음. 그러면 수술 후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기본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거? 아, 필터 없어요? 네, 맞아요. 그거? 그게 되게 딱 보이잖아요. 그래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수술해주신 선생님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? 네, 오늘 제가 너무 긴장했는데 잘 부탁드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? 저 밤새고 왔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지금 바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. 가시죠. 들어오셨는데 네. 안 떨리세요? 저 너무 떨려가지고 맞아 한숨도 못 잤어요. 아 진짜요? 네. 밥도 안 먹었을 텐데. 네 맞아요. 마취가 엄청 잘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배고프겠다. 아 너무 배고파요. 근데 너무 떨려가지고 목도 마르죠? 네. 물을 너무 마시고 싶었는데 오늘만 참자 이러고 일단 참고 왔어요. 먹지 말라면 또 더 먹고 싶고. 맞아요. 아, 왜 안 마셔놨지? 근데 별로 다른 건 아, 모르겠는데. 진짜요? 감사합니다. 잘 다니겠습니다. 괜찮아요? 아니 자다가 너무 배고파서 깼어요. 계속 계속 소리가 나가지고 혼자 있는데 민망하잖아요 그럼. 맞아요. 계속 깼어요.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잘 주무셨어요? 네. 이거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반 이렇게 기대서 자고 왔어요. 아프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? 그냥 처음에 일어날 때 이거 땡기기 때문에 조금 아팠는데 약 먹으니까 바로 괜찮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말고는 딱히 불편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빨리 이거 떼고 싶어요. 네, 꼭 누르고 있어도 아 이걸요? 걔네를 적신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시간 좀 오래 걸려도 되니까 네. 그냥 천천히 충분히 이제 적셔갖고 네. 천천히 떼시는 게 좀 뭔가 무서워가지고 만지지도 못하고 어제 하루 종일 궁금은 한데 만지기는 맞아요. 무섭고 여기 병원이 잘 안 맞아요 멍도 잘 안 들고 그러니까 막 지방흡이 다른 데 보면은 엄청 붓는 데도 맞아요 많거든요. 맞아요 그냥 엄청 막 한 2주 동안 여기가 엄청 빵빵하시던데 얼굴 소멸이 있는 거 아니에요?
진짜 그랬으면 좋겠다. 다 떼진다 이제. 근데 여기 벌써 엄청 방금 여기가 엄청 들어갔는데? 여기 진짜 대박. 엄청 들어갔는데? 살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? 와 근데 저는 멍도 안 들었어요. 멍이 안 든 것 같은데? 진짜 저 우와 근데 저 어떡하지? 잠시만요. 마음이 급해졌어 지금. 많이 떼고 싶어가지고 천천히. 엄청 신기해요. 와 대박이다. 어떡해. 어머 세상에. 빨리 반대쪽. 아 그니까. 와 진짜 신기하다. 와. 다른 걸 할 필요가 없네. 왜 그렇게 많이 했지? 그동안 주사 맞고 했던 진짜 돈이 진짜 너무 돈이 아까웠어요 그게. 와 대박이다. 와 진짜 와 진짜 말을 못하지. 진짜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. 와 근데 여기 완전 여기가 진짜 이게 와 이게 원래 이렇게 잡혔거든요. 아 진짜요? 이렇게 약간 좀 동그랗게. 여기도 그렇고 근데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. 와 진짜 완전 여기가 차례. 오 진짜 완전 라인이 완전 들어간 것 같은데 어제 찍었던 사람이랑 다른 사람 이쁘지 않나요? 쌍둥이에요?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눈코입 빼고 얼굴형이 완전 달라졌어요. 그리고 얼굴이 더 작아 보여서. 아 진짜요? 눈코입이 더 커 보여요. 맞아요 어제보다. 맞아요 맞아요. 확실히 여기가 빠지니까 근데 확실히 진짜 다르네요. 오 안녕하세요 풀TV 시청자 여러분, 저는 이번에 후기 영상으로 돌아온 전세련이라고 합니다. 시간이 벌써 한 3주 정도 흘러서 제가 후기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. 일단 여기 카메라에서 보기만 해도 이 라인 자체가 되게 많이 정리된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?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.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고민하지 마시고 진짜 해보시면은 딱 아실 거예요. 너무너무 달라져요. 또 시간이 좀 흘러서 나중에 후기 영상 때 또 뵐게요.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